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리천장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네. 여성분들이 이제 아 나는 여성이라서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이제 벽 때문에 위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지장생 하셨으니까 네. 느끼셨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임원까지 네. 가야지 이런 욕심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임원까지 가신 분들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같은 여자지만 뭐 이렇게 육아도 뭐 이렇게 다 팽개치고 아, 일만 했다 이렇게 네.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같은 여자인데 네, 네. 그래서 여자가 또 임원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제가 눈으로 봤죠. 네. 근데 굉장히 저는 이제 그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없지 생각을 사람들이 말을 해도 네.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겠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 네.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는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도 스스로가 네. 인정 안 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니까 못해 네. 이런 생각을 스스로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그게 이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네. 결국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이렇게 그쵸. 돼서 네. 뭐 거기까지 유별나게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일단 있고 없고가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네. 거잖아요. 그쵸. 한계 자체를. 네. 네. 작가님은 그 이제 내가 임원을 대하겠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성적인 불평들이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도 여자들이 많은 조직이어가지고 네. 그래도 그런 거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분위기나 뭐 이런 뭐 조직의 네. 구성상은 그래도 좀 다른 기업보다 덜했겠네요. 그래도 진급을 이제 이렇게 네. 임원분들은 대부분 남자분이셨죠. 그러니까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 그러니까 여자들 훨씬 많은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 포기하는 네. 사람도 많고 그렇게 네. 악착같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육아를 병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임원이 되신 분들은 저는 남자분들보다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육아랑 그쵸, 그쵸. 이런 것도 같이 네. 하면서 해낸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의 수를 봤을 때 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수만 봤을 때는 남자가 그렇죠. 많더라 네. 얘기하신 거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 자존감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이 자존감과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쵸. 살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원치 않는 관계를 이어가면서 네.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네.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나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자꾸 주고 네. 힘들게 하는 사람은 계속 끌려다닐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이렇게 가지고 좀 네. 끊어낼 필요가 있고 근데 이렇게 회복을 하면 더 좋은 사람은 내가 네.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계 회복이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책을 더 좋아하시는 네. 분들 네. 하나 좀 친하게 지내고 네.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고 네. 이렇게 좀 답답한 사람들은 네. 계속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스스로 해도 안 된다. 자꾸 깎아내리고 네. 뭔가 이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네. 네. 그러니까 그 대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 관계라는 게 진짜 내가 지금 싸운 게 있는데 갑자기 단칼에 끊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거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막 끌려다녔던 관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몰입하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랬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서 이제 그게 우선순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그러겠네요,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예. 내가 막 좋아하고 이런 일을 찾기 전에는 네. 이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냥 또 외로움도 더 커요. 그래서 이제 뭔가 끊어내야 되는 거 알면서 자꾸 의존하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좋아하는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네. 어떤 그 일적인 목표라든지 네. 이제 이런 거를 정하게 되면은 좀 나머지는 좀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사실 그런 관계에도 용기를 낼 수가 있죠. 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네.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제 안 만날 것도 이제 아, 만날 것도 이제 안 만나게 네, 되고 네. 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가 정리가 네, 된다는. 정리가 그 책에서 이제 홀로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야 한다. 네. 홀로 네. 왜 홀로 왜 혼자 홀로 있을 때 왜? 네. 그러니까 외모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왜 네. 우리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나 좀 괜찮다. 네. 이제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나 괜찮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하루를 보낸 것 같다. 아니면 오늘 나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너무 엉망으로 보냈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스스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 네, 시간은 네. 혼자 있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혼자 있는 맞아요. 시간에. 맞아요. 그래서 네. 혼자 있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삶을 네. 살면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빛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네. 그렇지 않으면서 남들 뭐 사람들 많을 때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스스로 괴리감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인스타 그런 거네요. 인스타 사진에 진짜 화려하게 찍는데 네. 집에서는 되게 안 좋게 입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런 뭐 SNS 채널을 통해서 상대의 박탈감 느끼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은 행복만 있으니까 그쵸.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면 어디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챙겨 먹고 또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뭐 원하는 것도 지금 뭔가 이제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글을 써본다거나 뭐 책을 읽어본다거나 네. 이렇게 네. 좀 알차게 그러니까 하루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내가 오늘 잘 보냈네 이제 네. 이 정도 느낌은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작가님이 이제 50만 원 들고 서울에 오셨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확한 분은 모르겠지만 자수성가를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돈에 대한 관점이 중간에 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내가 50만 원 때부터 난 진짜 악착같이 이제 모아서 불을 읽겠다 이러셨나요? 그런 네. 생각은 없었고 네네. 그냥 이제 내 삶을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을 네. 이제 누군가 의존하지 않고 네. 나 스스로가 이제 나를 끝까지 잘 책임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임원까지 갈 네.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돈을 이렇게 막 떼돈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렇게 부유하게 자란 건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냥 스스로를 이렇게 책임질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뭐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 네. 용돈도 챙겨드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론 직장생활 하면서 네. 부유한 친구들 용돈을 받고 다녀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네.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네,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부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에서도 네. 성과가 안 네. 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승무원이라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을 봤을 때 뭔가 이제 돈을 많이 쓰실 것 같은 이제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작가님의 소비 성향이 어떠셨어요? 원래 소비 많이 했죠.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왜냐하면, 지금도 네. 해외 나가서 네. 이제 보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싸게 파는 제품 면세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위가 안 좋다 보니까 거의 한약으로 한 달에 거의 한 40만 원 썼어요. 그러니까 한약으로.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약 사 먹는데 거의 다 돈을 쓰시고 건강을 챙기는 건강 가장 쓰시고. 투자를 많이 하긴 했죠. 건강식품. 20대부터 건강식품을 정말 네. 호주에서 마누카꿀 이런 거 네. 부지런히 먹고 홍삼 네. 이런 거 먹으면서 관리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생존에 대한 그 책임감이 되게 강하죠.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뭐 부유하지 않으니까 네네.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부모님한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니까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악착같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욜로라는 것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는 뭐 이제 짠돌이, 짠순이 뭐 절약해서 뭐 돈 버는 되게 이런 거 몸테크라고도 하고 되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재테크에 대한 현상들이 지금 양극화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작가님은 이 돈 소비에 대한 그 생각들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그 뭐 짠돌이든 뭐든 본인이 행복하다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맞는 선택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좀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 물질적인 소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사실 한 달을 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막 좋은 것도 많이 사보고 했는데 한 달을 가지 않고 항상 이제 마음이 허할 때 그런 소비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책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사는 건 안 아까운데 다른 것들은 어차피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욕심들을 이제 많이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절약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약을 이제 막 내가 뭐 이런 모아야 돼 이걸 막 괴로움과 뭐 불행을 참아가면서 하는 거는 이제 아니고 내가 뭐 절약을 해서 행복한 사람 절약을 하는 거고 돈을 써서 내가 삶의 행복감을 느낀다면은 그걸 역시 괜찮다라는 이제 말씀이시죠. 작가님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뭐 사실 제 채널에 너무 모시기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이렇게 계속 이제 꾸준히 계속 성장하시는 삶을 사는 혹시 뭐 비결이라든지 뭐 동기부의 원천이랄까요?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독서. 그러니까 썼기 때문에 계속 독서를 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독서고 두 번째는 계속 글을 쓴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을 좀 많이 한 거예요. 도전. 그러니까 뭐 제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그러니까 뭐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제 이렇게 그냥 저 일단 먼저 행동을 먼저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고 후회해도 그냥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 읽고 글 쓰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도전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그 도전이 이제 어떤 도전이란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안이 오면은 아 내가 이거 뭐 이 돈 받고 이거 해야 돼 이럴 때 그냥 아니 그 뭔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이게 내가 안 해본 일이니까 안 해본 일이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도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러니까 해봐야 그러니까 내가 좀 그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계속 몰랐던 것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일단 뭔가 도전할 기회가 있으면 도전을 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계속 책을 읽으면서 또 자기계발 하는 거 필요하고 근데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쓰면서 읽는 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기만 하는 것보다 또 쓰는 것도 같이 또 병행하고 또 여러 경험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우리가 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또 배우는 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서 이제 얘기할 때 항상 아니 뭐 아무리 책을 읽어도 변하는 게 없다. 이래서 이제 하다 마시는 분들 많거든요. 작가님이 독서 일단 그런 사람도 많은 거예요. 독서의 효용을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하시고 느끼신 건가요?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해도 정말 만권 읽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변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보이기식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얼마 읽었다. 사실 저는 이제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뭐 막 많이 읽은 건 아닌데 좋은 책을 잘 선별을 해서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읽고 그렇게 해요. 한 권 읽더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안 읽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이 한 권 책을 이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는 걸 목표로 하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뭐 한 달 지나서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 저는 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생각을
좀 많이,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빠지고, 네. 생각한 거를 이제 책에 메모를 하는 네. 그 습관이 있어서, 네. 한 권 읽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그 책에, 물론 그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다 흡수할 필요는 없어요. 네. 내가 뭐,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이제 뭐, 나와 맞지 않는 거는 버리면 되는데, 어쨌든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좀 좋은 부분은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하나라도. 이제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네. 그 책에서 얻은 거는 이제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읽는 권수보다는 내 걸 얼마나 만드느냐. 네. 이게 중요하네요. 네. 결국에는. 네. 아. 그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일이 어떤 것도 있죠? 강의하시고 책도 쓰시고 쇼핑몰 하시고. 또 육아도 하고 육아 육아 엄청 중요하죠. 네. 그죠? 또 뭐 컨설팅도 하시죠? 네, 컨설팅 하고 또 이제 소상공인 분들 창업 멘토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많은 교육도 네. 하고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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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요? 아니 그 육군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세요? 뭐 강의나 이제 컨설팅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이제 보람을 네. 느끼는데 네. 특히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집필을 하다 보니까 네. 독자분들이 이렇게 메일을 주시는 경우가 뭐 감사 메시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책을 읽고 좀 변화했다 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굉장히 네.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책 쓰는 게 힘들거든요. 네네. 힘든데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이제 원동력이 돼서 네.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자의 인생을 바꾼 자존감의 힘 이 책도 네. 최근에 이제 이 책을 읽고 용기를 내서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자기가 책을 읽고 변화한 건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너무 행복하고 여자들을 위해서 유해한 책들을 정말 많이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변화를 한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도 집필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일곱 번째 책은 이제 여자들을 위한 글쓰기. 이제, 네. 이것도 네. 자존감하고 같이 연결도 되겠네요. 네.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 뭐 정체성 이제 이런 같이 이야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 책에 나오면 제가 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네. 책에서 이제 그 진짜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 뭐 자기계발서 많이 나온 얘기도 네, 하고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뭐 시크릿이라든지 뭐 네, 이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사람마다 의견이 되게 갈려요. 진짜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이제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정말 되는 거야? 나 해보는 안 되던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떠세요?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네. 저도 이제 사람들도 물어보면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무슨 내용이었죠? 하면 네. 기억이 안 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네.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책들의 네. 모든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는 네, 네. 긍정적인 그 네. 생각을 유지하면서 네. 긍정적인 것들을 끌어당겨라.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부정적인 것들이 네 안에 들어온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느꼈던 그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진리잖아요. 네. 진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진리인데 네. 그걸 우리는 대부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네네. 내가 만약에 뭐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네. 그 목표를 이제 뭐 이렇게 종이에 적고 시각화를 하고 이렇게 네.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됐고 원하는 걸 자주 상상을 해요. 그래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뭐 테이블이나 네. 볼펜 이런 것들도 누군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결국에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상상력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계속 그걸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네. 어떤 내가 행동을 할 것인가를 많이 상상을 해요. 그러면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네.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계속 상상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지금 현재는 과거에 네가 생각한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현재 너무 불행한데 과거에 내가 이 불행을 꿈꿨던 게 아닌데 그쵸. 불행하다.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은 네. 내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정말 의심하지 않고 네. 그 100% 자신을 믿어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네. 그러니까 목표는 똑같지만 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난 안 될 텐데 네. 나는 좀 부족하니까 이제 네. 이렇게 그 두려운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 같은 목표를 설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다른 부분이죠. 네. 그러면 그런 강한 믿음으로 이제 그 목표를 향해 온 사람은 이룰 확률 높죠. 네.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컸던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긴 하지만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네.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믿어주는 마음으로 왔기 네. 때문에 되는 거죠. 이게 상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1억을 갖고 싶어요. 그 이제 이걸 어떻게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돈이라는 것도 사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네. 이제 그러니까 내가 현재 예를 들어서 뭐 3년 안에 얼마라든지 네. 뭔가 네. 현실 가능한 네. 그 정도 만약에 목표를 정한다면 본인 네. 납득이 되잖아요. 네. 네. 납득이 되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네. 그쵸. 그래서 그 생각 그러니까 상상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상을 네. 하면서 이 강한 집념이 있는 사람들은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액션 쳐야 되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너무 허무맹랑한 네. 네. 목표를 정하면 네. 본인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정해서 네. 내가 계속 그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 네. 그런 게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크게 잡아도 하루하루 실천하는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만으로 되는 건 없는 거죠. 네. 상상을 했을 때 그게 너무 되고 싶고 이제 네. 그런 강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늘 내가 힘들지만 좀 글을 조금이라도 써야겠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 실천이 받쳐주지 않는 네. 목표와 상상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상상만 한다고 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크릿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 시크릿에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시크릿에 상상만 하면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감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갖고 싶어. 1억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1억 어떻게 가질 수 있지? 어떻게 가질 수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그럼 1년에 3천만 원씩 3년 동안 모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럼 3천만 원을 저축하려면은, 한 달에 300만 원씩 저금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게 네. 현실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구체화 좀 시키면서 네.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강한 진념을 가지면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생각만 하면 된대. 정말 생각만 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런 시크릿에서 말하는 그 생각은 아마 정말 이제 의심하지 않는 그쵸. 그 실패를 네. 의심하지 않는 그 네. 강한 네. 그 확신에서 오는 그런 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네. 오, 그러니까 네.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다면 그 상상은 어차피 행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크릿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저 시크릿 세 번 이상 읽어보면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생각에 네. 그 되게 순수한 생각이구나. 이게 진짜 한치의 의심도 없는. 순수 그 자체의 생각, 진짜. 무조건 된다라는 그 생각. 예. 네. 그니까 그, 된다, 이것도 그 집념이 얼마만큼인지. 되는데 안 할 리가 없지, 내가. 가만히 네. 앉아서 방에서 상상도 한다고 해서 누가 그 돈을 끌어가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앉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정말 될까라는 의심도 생기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니까 이제 정말 될 것 같으면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 정말. 그렇죠. 이런 볼펜도 상상을 통해서 어쨌든 네. 누가 만든 거죠. 예.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누구나 자기만의 네. 그런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간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한 5%의 그런 잠재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네. 대부분 죽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타인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뭔가 능력이 뛰어나니까 될 거야. 네. 이렇게 타인과 비교하면서 대부분 그런 잠재된 능력을 많이 그냥 발굴하지 못하고 네.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워낙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네, 그쵸, 핸드폰만 켜면. 그쵸.
그래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를 네. 하면 내가 뭐 어떤 부분이 뭐 나아졌다 부족하다 이제 이런 것에 좀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모습, 나의 변화된 그런 모습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네. 내가 조금 더 이제 나아지고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일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장 읽기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매일 성장하는 또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인생을 바꾸는 자존감의 힘의 저자 허지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